2020년도 4.15 총선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이 왼쪽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 사이의 차이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예,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정상이냐. 같은 유권자들은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조작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선입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더불어민주당은 풀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일 투표에 비해서 플러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뭐죠? 마이너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킨 겁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10%, 더불어민주당은 10%를 더해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0%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플러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로 확실히 이동시키고. 이것이 2020년도 21대 총선입니다. 꼭 같은 짓을 언제 했습니까? 2018년 6.23 지방선거, 2017년 5구 대선, 그리고 마침내 2022년도 6월 3구 대선, 그리고 특별한 조치나 보안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바로 다가오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 선거에서도 바로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다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시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별 득표율 차이 히스토그램입니다. 지역구별 득표율 차이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일 선거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액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냥 조작이 그냥. 대기 따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한 겁니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선거 때마다 이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정상이 뭐냐? 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20년 21대 총선 결과, 모든 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이게 그래프는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이니까, 예, 사전투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때 모두.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득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근수하게 앞서서나 사전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24곳이 3%포인트 차이로 당나이 결정됐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역대 가장 사상 최고치의 조작률을 기록했습니다. 총25%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예, 더불음주당은 계속해서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이런 결과를 보고 국민의 힘에 코넬 대학교의 노동경제학으로 가지고 박사를 하게 받은 유경준 의원은 98.6%가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미친 그냥 논문을 쓰는 겁니다. 정말 참 비겁한 놈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출세 좋죠. 그렇게 인생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4.15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마다 뭐죠? 플러스 12.5% 이상으로 다 이렇게 미래통 저, 더불어민주당이 많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뭡니까? 예? 마이너스 12.5%만큼, 일률적으로 모든 구에서 이렇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계학적 변칙이다, 이렇게 부르죠. 유식한 이야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례대표는 더 심하게 이러면서 조작을 했죠. 당시에 더불어 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투표 득표율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도 많이 빼었습니다. 마이너스 17.44%. 새벽당은 마이너스 31.03%그 다음에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10.45% 열린민주당은 27.85%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지역구가는 253개로 나누지지만 비례대표는 하나기 때문에 조작이 훨씬 쉽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재검표를 응하지 않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했던 민유숙 씨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까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증거물들이 쏙쏙에 나올 테니까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민유수 대법관이 못 까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부에 속한 급이 나서 깔 수가 없는 거죠. 재판 안 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급은 받고 살겠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 에 엄청난 조작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2.5%더 얹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들은 반면에 뭡니까? 마이너스 12.5%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은 빼앗고, 그보다 훨씬 심한 것은 군소정당은 다 원내 진출이 하면은 위험한 모든 정당은 엄청나게 그냥, 그냥 다, 그냥 가져간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위성정당.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미래 한국당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 쪽에 만들, 밀어버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은 정상적인 겁니다. 모두가 골고루 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는 것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그렇게 해서 전국의 득표율은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전국의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예 더불어민주당은 예그 지역구 선거 결과가 49.9% 미래통합당은 41.5% 의석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겁니다. 4.15 종선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4.7 보궐선거 한번 보시죠. 4.7 보궐선거에도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작을 했죠. 똑같습니다. 사칠복을 선거했었다. 다행히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결과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박영순 후보는 항상 불렀습니다. 10% 이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전투표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4.15 총선 때 하고. 4.7 보궐선거. 2021년 4.7 보궐선거에는 신원식 투스타 같은 그런 육군 중장 출신, 육군 뭐 투스타 출신은 미래 지금 저 국민의 힘에 속해 있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7 보궐선거도 좀 조작을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음. 박영순 후보가 이름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기사회생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조갑제 TV가가 부정선거 없습니다.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밀어줬지만. 이렇게 뭡니까? 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선관위의 종놈이 된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편없는 놈들이 그냥 정권을 쥐고 자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4월 7일 보, 보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4, 7 보궐선거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불렀습니다. 12.5% 평균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12.5%입니다. 한쪽은 사전투표를 얹어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2.5%. 한쪽은 항상 뺍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2.5%. 4.15 총선입니다. 4.7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10%한것 같습니다. 4월 7일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뭐죠?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10% 정도를 얹어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서 10%를. 오세훈 후보는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10%를 빼앗은 겁니다. 정거 없다? 투표하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이 그냥 선거되어 있다 보면 그냥 그대로 냥그 나옵니다. 이런데도 감차온 직무감사안 받겠다? 여러분, 이런 데도 검찰 수도 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걸 더볼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런 미친 짓을 586 운동은 정치인들이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하찬이 몰랐겠습니까? 송령들이 몰랐겠습니까? 우상호 몰랐겠습니까? 윤호중이 몰랐겠습니까? 양영철이 몰랐겠습니까? 이건 얘기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다 알았죠.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국민의 의사와 철자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꿈꾸는 좌익 중심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부정 선거를 통해서 훔친 겁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도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이런 정거들이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은 재검표를 깔아뭉개고 선관위에 이렇게 성소판결 내리겠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다빼어갈 겁니다. 이런 미친 짓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동물들이죠. 그런데도 지금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